어머니가 손수 사주신 금목걸이를 팔아서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다고. 돈이 급할 정도 이벤트가 네. 뭐였을까? 어떤 이벤트? 여자친구가 뭐 어디 급하게 아팠다 그럼? 이제 제가 만나던 그 여자친구가 불꽃놀이 그렇게 좋아했어.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나 뭐 한강 이런데 가면 이렇게 2,000원 뭐 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예. 평 뭐, 하나 날라가 이런 평범한 게 한 뭐 이 네. 정도 하죠. 그렇게 불꽃놀이를 좋아하는데 차마 그 앞에서 그런 걸 해줄 수는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아, 돈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불꽃은 더 비싸죠. 예, 비싸죠. 굉장히 막 60연발 네. 그리고 3단 꼭지 이런 거 굉장히 비쌌는데 이만큼 샀어요. 진짜 이만큼 큰 거. 네. 모든 준비가 저는 끝났어요 이제. 거기는 어느 바닷가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뭐 술도 한 잔 했을 것이고 불을 계속 붙여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저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막 붙였거든요. 이렇게 정말 그 하늘에 폭죽이 터지는데. 와, 그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미 주변에 그 몇십 쌍이 넘는 그 커플들은 아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막 그리고 저한테 막 박수도 쳐주고 난리가 났는데 여자친구가 불꽃놀이 이벤트 대성공? 거기서 이거 자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거 자고 있더라고요. 금목걸이까지 팔아서 불꽃놀이를 준비했건만 외면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금목걸이를 팔아서 어머니가 사준 금목걸이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몇 시간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기로는 셈이었네요. 그 모르는 커플들한테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아 우리 저 주상호 회장님 한 매치 말씀드리셨죠. 어머님 금목걸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력본드라는 거 있죠. 강력본드가 크기 크기가 딱 요만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시거든요. 이 아침마다 코를 씻어내는 약. 그 약도 크기가 똑같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화장실에다 제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었는데 그거를 강력본드를 집으신 거예요. 어떡해. 아무 생각 없이 코에다 넣고 푹 짜신 거예요. 근데 털은 순간에 코는 코대로 굽고 윗입술이 위에 붙고 아랫입술 밑에 붙고 손은 손대로 다 붙고 이러고 된 거예요. 아니 편하게 웃으세요. 괜찮아요. 살았겠으니 좀 웃겠습니다. 엄마는 여기 다 이렇게 붙으셔 이거 어찌 물리냐 무엇이냐 이러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웃겨갖고 불렀거든요. 기다릴 틈이 없이 마스크 쓰고 혼자 당신이 택시 타고 병원을 가신 거예요. 근데 참 어머니 눈이 좋으시다고. 이게 만약에 넣는 순간 긴장하셔서 이렇게 들어 마셨으면 기도로 가면은 기도에 가서 이게 붙어버렸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큰일 났잖아요. 그 얘기를 언니가 친하니까 이제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머니께서 그 기도말이 너무 웃기신 거예요. 예. 혼자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예.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드가 코에 들어갔는데도 제가 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숙 언니가 어머님을 닮아서 참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어. 제가 셋째 아이를 딱 가졌을 때인데 셋째 아이를 저는 이제 둘째를 아들을 낳았으니까 셋째가 딸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사를 딱 해보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니랑 딱 만난 거예요. 네. 제 손을 딱 잡더니 아버지 우리 지성이가 셋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하네요. 아버지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양반입니다. 달렸거든 또끼하지 또끼하지 안무새 입장은 최강의 웃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만해라 많이 참았다. 신명래 거장 연구복장을 한 런닝맨 멤버들 턱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유재석 씨를 변신시키기 위해 연구분장이 돼가 신명래 씨가 직접 나섰는데요. 역시 천생 개그맨다운 외모입니다. 액션! 플래스틱 코미디에 돈절한 유재석 씨. 내가 꼭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깨워야지 일어나고. 내가 북을 쳐갖고. 국민 MC 유재석 씨의 코미디 용기는 과연 어떨지. 깨워야겠구만. 어째 어색한데요.
유재석 씨의 연기가 마음에 들리 없는 신영래 씨의 사랑의 매로 다시.